본 동영상을 통하여 IS7으로 토크 부스트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크 부스트는 제어 모드를 V/F로 설정하였을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며 토크 부스트량을 크게 설정할수록 초기 구동 시 출력되는 전압이 커지게 됩니다. 저속 구간에서 원활하게 회전이 안 되거나 부하가 커서 초기 구동 시 큰 기동 토크가 필요할 때 토크 부스트 기능을 이용하여 초기 토크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토크 부스트 기능은 엘리베이터, 리프트, 크레인 등의 수직 부하 또는 교반기, 원심 분리기 등 원심력을 이용한 부하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토크 부스트 기능에는 수동 토크 부스트, 오토 토크 부스트와 어드밴스드 오토 토크 부스트가 있습니다. 수동 토크 부스트 기능은 직접 고정값을 설정하여 부스트량을 조정하는 것이고 오토 토크 부스트는 인버터가 자동으로 부하 조건에 맞게 부스트량을 계산하여 전압을 출력하게 됩니다. 어드밴스드 오토 토크 부스트는 수동 토크 부스트를 기반으로 인버터가 부하량을 판단하여 부스트량을 조정하는 기능입니다. 수동 토크 부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S7으로 토크 부스트 기능을 사용하려면 DRV 그룹에서 설정합니다. 각 파라미터에서 토크 부스트의 종류, 정방향 토크 부스트 및 역방향 토크 부스트의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키패드를 사용하여 수동 토크 부스트 파라미터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드 키를 눌러 파라미터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방향 키를 이용하여 DRV 15번에서 토크 부스트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DRV 16번과 17번에서 토크 부스트 량을 설정합니다. 0.5% 혹은 1% 단위로 변경하며 사용하는 부하에 맞는 조건을 찾아 설정합니다. 오토 토크 부스트의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토 토크 부스트의 기능을 사용하려면 모터 파라미터 값을 이용하기 때문에 모터 정보 입력 및 오토 튜닝을 실행해야 합니다. 모터 정보는 모터 명판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모터 용량 및 전격 전압, 전격 전류 등의 정보를 DRV 및 BAS 그룹에 해당 파라미터에 입력을 합니다. 모터 정보를 입력한 후에 모터 튜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BAS 20번에서 실시합니다. 모터가 빈 축일 경우에 1번 회전형 튜닝을 선택하고 기어 및 벨트 분리 또는 부하를 분리하기 어려울 경우 2번 정지형 튜닝을 실시합니다. 키패드를 사용하여 오토 토크 부스트 파라미터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드 키를 눌러 파라미터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모터 정보가 입력이 완료되었다는 가정하에 방향 키를 이용하여 BAS 20번에서 모터 튜닝을 실시합니다. 모터 튜닝이 완료가 되면 방향키를 이용하여 DRV 15번에서 토크 부스트의 종류를 설정합니다. 어드밴스드 오토 토크 부스트의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드밴스드 오토 토크 부스트의 기능은 인버터가 모터의 오토 튜닝 없이 스스로 부하량에 맞춰 부스트량을 조절하여 인버터 전압을 출력하는 방법입니다. 어드밴스드 오토 토크 부스트는 수동 토크 부스트와는 다르게 DRV 16번은 역행 부하 운전 시 토크 부스트량, DRV 17번은 회생 부하 운전 시 토크 부스트량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DRV 27번과 28번에
어드밴스드 오토토크 부스트 M게인과 어드밴스드 오토토크 부스트 G게인 값에 따라 부하에 따른 보상량이 조절되며 기동 시 토크가 부족하거나 과도한 전류가 흐를 때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패드를 사용하여 어드밴스드 오토토크 부스트 파라미터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드키를 눌러 파라미터 그룹으로 들어갑니다. 방향키를 이용하여 DRV 15번에서 토크 부스트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DRV 16번과 17번에서 역행 및 회생 시의 토크 부스트량을 설정합니다. 디알브 26번에서 어드밴스드 오토 토크 부스트 값 연산을 위한 필터 게인을 설정합니다. 디알브 27번과 28번에서 모터 역행 시와 회생 시 어드밴스드 오토 토크 부스트 값 연산을 위한 게인 값을 설정합니다. 토크 부스트량을 너무 적게 설정할 경우에는 부하의 관성을 이기지 못하여 모터의 구동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토크 부스트량을 너무 크게 설정할 경우 과여자에 의한 모터의 과열이 발생하여 소손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토 토크 부스트 및 어드밴스드 오토 토크 부스트는 적용되는 부하에 따라서 출력되는 전압의 레벨이 다르므로 본 영상에서는 수동 토크 부스트 기능으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과 같이 출력 전압을 조정하여 설정하는 값이 커질수록 초기 출력 전압도 증가하게 됩니다. 토크 부스트 5%일 때 토크 부스트 10%일 때 토크 부스트 15%일 때 이상 IS7의 토크 부스트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